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산구람유당 인사드릴게요. 네. 이 시간에 2021년도 신축년 닭띠들 상반기 운세 대해서 제가 잠깐 짚어드릴게요. 닭띠들 29살이죠. 29살 먼저 말씀드릴게요. 직장의 운은 좀 들어왔어요. 지금 내가 놀고 있는 친구들. 근데 2021년도 상반기에 보니까 직장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연인의 운을 보면 연인의 운은 들어와요. 운도 인연에, 그러니까 연인의 운도 들어오지만 이별수도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하시면 안 돼요. 예. 결혼은 하지 마시고요. 연애만 하시라 이렇게 나오고, 혹시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별수가 들어와서 내가 좀 가슴앓이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41살의 신유생이죠. 41살 신유생. 직장 운도 건강 운도 그다지 이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히 고지식해요. 그 고지식한 것 때문에 내가 좀 중요하고 내가 필요로 하고 내 것을 좀 손해를 보고 놓칠 수가 있으니 어느 정도 내가 남의 말을 막 너무 기가 얇은 게 아니고요. 남의 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행동을 하시는 게 낫고 3월달, 4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죠. 이별수가 많이 들어와요. 연인의 이별이든 아니면 부부의 이별이든 그거를 좀 조심하고 넘어가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닭띠들이요. 올해 2021년도에 나가는 삼재예요. 삼재이기 때문에 내 운을 다 깎아먹고 다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나가는 삼재에 정말 하나부터 여기까지 조심하고 넘어가셔야지 안 그러면 나가는 삼재에 악삼재로 나갈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53세 우리 기우생 가지신 분들 풍파가 너무 많아요. 특히 인간적으로 풍파가 많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넘어가서 그래도 내가 운이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운이에요. 그러니 기우생 가지신 분들 기운을 정말 내시고 65세 우리 정유생 가지신 분들 도안이면 뭐예요? 좋은 사람은 아주 좋고요. 나쁜 사람은 아주 나쁩니다. 근데 내년에 이 정유생 가지신 분들이 금전으로 뭐 크게 뭐 들어오고 하는 건 없지만 좀 이렇게 돈을 좀 쪼물딱쪼물딱 해서 뭐 늘리고 불리고 하는 경우는 많아요. 특히 집을 가지고 좀 움직이는 사람이 많은 걸로 보여요. 만약에 내가 이동을 하신다 그러면 정말 동쪽이나 남쪽을 좀 조심해서 넘어가셔야지 내가 방향 제대로 못 보고 들어가신다 그러면 이 건강으로 내년에 많이 치고 들어가는 운이에요. 그래서 건강이나 아니면 금전도 치니 방향 잘 보고 이사를 하시고요. 만약에 방향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즘은 부동산 같은 데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남쪽이나 동쪽으로 가고 북쪽이나 동북쪽 같은 데는 좀 피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거는 우리가 내가 잘 쓰는 말이에요. 채반에게 흔들어서 좋은 게 알곡은 내 걸로 가지만 쭉정이 나쁜 거는요 채반에서 다 털어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65세 넘어가면서부터 또 힘든다는 소리가 나오니 상반기 때는 내가 한 계단 한 계단 잘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